민선 7기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포부를 들어보는 기획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수보도시 춘천시인데요. 이종우 취재팀장이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삼선 시의원과 청와대 행정을 거쳐 이번에 시장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시장님이 줄곧 강조해왔던 게 시민의 정부였는데요. 조금 추상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과연 시민의 정부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의 정부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기준이 되는 시정운영 시스템을 뜻합니다. 1995년 민선 시대 이후 구호로는 시민을 받드는 시정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지역 권력 구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는 관성이 여전했던 것이죠. 시민의 정부는 시장과 시청이 가졌던 권한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 실현을 위해서 현재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두 달간 시민정부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춘천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버스 문제인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경영난 때문에 운행에 좀 어려움 겪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거 때 강조해왔던 게 시내버스 공영제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도입해서 잘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세계 요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 편의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도시에서만큼은 대중교통 천국을 만들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의 실현의 하나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요. 시의원 시절에도 줄곧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버스 공영화를 만들까 깊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되었던 게 춘천시의 성장을 위해서 춘천시의 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관광이나 또는 문화예술이냐를 두고서 쟁점화가 되어 왔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줄곧 문화, 예술을 통해서 춘천시의 어떤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관광이냐 문화예술이냐 이렇게 구분했던 것 같지 않군요. 관광이라 할 때 사람을 부르는 그런 정책의 하나일 텐데요. 사람을 부르는 힘이 시설이 아니다. 컨텐츠고 스토리고 그런 것이라고 할 때 춘천은 이미 스스로 매력적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자기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춘천에 오게 하겠다.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광 그 시설을 통한 사람 부르는 그런 어떤 과거 방식의 관광 정책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또 그 관심을 모으긴 참 어렵겠다. 그런 판단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시민들, 춘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못다 하신 말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특별히 당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시민과 함께 연 시민의 정부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제대로 주인 노릇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아주 친절히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함께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 정부가 이젠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닌 또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일방적으로 위임해줬으니 시장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이 아닌
직접 나서주시고 직접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 시민의 정부, 시민을 위한 정부, 시민을 위해 땀 흘리는 그런 시장님 모습, 그 시민들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